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다잖아요. 제가 갔던 바다들 사진을 몇 군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갔던 곳 중에 맨 처음에 갔던 데 2002년에 갔었던 곳인데요. 방콕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파타야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잘 찍었어요. 아무튼 이건 이제 해질 무렵의 풍경이고요. 노을이 질 때 조금 더 어두워졌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파타야 괜찮은데 남쪽에 있는 바다에 비하면 좀 덜 예뻐요.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워낙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뭐 굉장히 이게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쇼도 많고 뭐 나이트라이프도 장난이 아니고요. 할 게 진짜 많죠.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바로 코사무이인데요. 자, 코사무이는 남쪽에 이렇게 있어요. 방콕에서 한참을 가야 되는데 직항 비행기가 있어요. 방콕항공 독점으로 운영을 합니다. 공항이 되게 예뻐요. 근데 저는 2002년에 여기를 처음 갔을 때 돈을 좀 아껴보려고 방콕에서 여기 수라타니까지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어디 항구로 가가지고 항구에서 또 배를 타고 사무이를 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나중에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고 아니 비행기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왔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 배낭객이 자존심이라 그러니까 왠지 더 고생해서 가야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막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사무이는 제가 갔을 때는 그때가 우기여서 그랬는지 생각보다는 바다가 안 예뻤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진도 없어요. 그 건기 때가 훨씬 더 예쁘다고 들었는데 진짜 근데 끝판왕을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03년에 찍은 사진이 이 정도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코피피예요. 코피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더 비치라는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요. 코피피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 섬은 아니고요. 거기서 좀 더 배를 타고 마야비치가 있는 무인도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정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마야비치까지 가려면 꼭 그 코피피 섬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푸켓에서도 배 타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코피피라는 섬에서 굉장히 저도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었고 이거는 그 아까 말한 코피피를 다시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코피피는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 초,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이제 휴양이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푸켓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2003년에도 푸켓을 갔었는데 그때는 바다가 막 예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코피피에 있다가 가서 그랬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켓은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직항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푸켓도 좋죠. 뭐 가격도 싸고 되게 좋아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코팡안. 코팡안은 어디냐면은 코사무이 섬에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코사무이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인데 이 섬이 원래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풀문 파티가 있어요. 보름달이 뜰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여행객 몇 명이서 하다가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됐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며칠 동안 밤낮으로 아침까지 논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던 코팡안은 이게 아니고요. 풀문 파티가 있는 곳은 동쪽이라고 하면 저는 주로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힐러 그리고 배낭여행객, 명상하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서 간식 아니면 요가 리조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디톡스를 하러 간 거죠.